블박차가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 가겠습니다.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좌회전 가요. 오, 역주행, 역주행. 역주행. 자, 좌회전 들어가는데? 아직은 아니고? 이때 신호 바뀌네요. 황색 신호. 자, 나는 황색 신호에, 황색 신호에 좌회전 들어갑니다. 좌회전 들어가고, 아직까지 황색이에요? 아직까지 황색이었어요. 언제 빨간불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갔는데, 역주행 오토바이. 어떻습니까? 이분은 슈퍼 딜레마 존이라고 그러세요. 슈퍼 딜레마 존. 저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선 반반이래요. 너는 신호 위반, 저쪽은 중앙선 침범, 역주행. 양쪽 보험사도 반반이래요. 블박차가 신호 위반했나요? 예. 만약에 저는 100대빵이라 생각하는데 100대빵 안 해주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 또 추가 질문. 조사관한테 황색 신호 바뀌는 순간 블박차 정상까지 거리, 블박차 속도 등을 토대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에 과연 내가 멈출 수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은 아예 내가 보면 알아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저한테 불리한 분석 결과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글쎄요. 다시 한번 보죠. 제한속도가 얼마인가요? 50인가요? 50이라고 써있네요. 제한속도 50입니다. 언제 속도가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쭉 가면, 저 신호가 바뀌는지. 이때 바뀌네요. 다시 한번. 이때 바뀌네요.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화살표 길이가 5m입니다. 이게 5m예요. 그럼 시속 50으로 갔으면 여기서 요거 한 칸이 얼마 될까요? 요거요? 요거 한 2m 되나요? 2m로 보면은 요게 한 10m 되겠네요. 2m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거 거리.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거 여기까지 거리. 안 보이는 거리가 있죠? 아, 요거 한 거진 20m 정도 될까요? 멈추려고 맘먹었으면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맘먹었으면 여기쯤에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가야지 하면서 원래는 여기서 돌아야 돼요.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일부? 네, 그렇네요. 네. 유도선은 여기 있는데 급하게 돌았어요. 급하게 돌면서 어떻습니까? 블박차 황색불의 신호 위반이다. 딜레마 존에 해당돼서 신호 위반 아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예. 신호 위반이라는 의견이 76%. 딜레마 존에 해당돼서 신호 위반 아니라는 의견이 24%. 아, 지금은 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멈추려고 마음 먹었으면 정지선에 못 멈추더라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딜레마 존으로 신호 위반 아니다? 어구 쉽지 않아요. 여기쯤에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는요. 멈추려고 맘 먹었으면. 그래서 신호 위반 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한편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급하게 좌회전 들어갔는데 예, 이렇게 보입니다. 투표해 보죠. 두 번째 과실비율은 경찰과 보험사 의견대로 50대 50이다. 역주행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아, 내가 조금 더 먼저 들어가서도 진짜 슈퍼 딜레마 전에 해당돼서 1초 차이로 그랬으면 난 신호 위반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1초 전에 들어와서 쭉 천천히 돌아가도 똑같은 결과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게 역주행 오토바이 100% 잘못이지. 내가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중간 블박차에게 20, 30% 있다. 투표 시작. 경찰과 보험사 의견대로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6% 있습니다. 역주행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도 10% 있습니다. 그 중간 블박차도 20, 30% 있다는 의견이 74%입니다. 역주행 안쪽이 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죠. 역주행은 완전 빨간불에 그냥 생짜배기.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나는 황색불. 황색불 대 생짜배기.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생짜배기가 더 나빠야 되겠죠.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뭘까요? 급했습니다. 여기서 블박차가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미리 오토바이가 보였을 거예요. 이리 들어갔으면은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지금 유도수로 반은 물고 들어가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요. 얘 이제 안 보이죠. 지금 오토바이는 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았으면 오토바이도 나를 보고 나도 오토바이를 볼 수 있어요. 오토바이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블박차가 역방향으로 오는 건 마찬가지죠. 안 보였든 안 보였는데 여기서 드악! 예.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잘못은 한 20에서 30% 있어 보입니다. 블박차 신호위반, 저는 신호위반이라는 의견이에요. 멈추려고 맘먹었으면 멈출 수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내가 그 예상할 수 있나? 좀 여유 있게 돌았더라면. 지금 이분이요, 황색불에 급하게 돌았기 때문에 유도선 안쪽으로 돌았어요. 여기서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았습니다. 요 차이가 큽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죠. 시야 확보. 좌회전은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돌았는데 이렇게 돌면은 지금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